기다리셨습니다. 아, PS20의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아,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현재 앞선 두 번째 경기에서의 일본과 중국의 약간의 판정의 이슈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인데, 뭐 중요한 건 한국의 결승 진출 가능성이 아직 열려있다 이거거든요. 예, 한국이 이번 중국과의 경기 한 세트도 안 내주고 2대0으로 이길 경우 결승에 오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된 이 세트 스코어 좀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좀 보여줘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바이에른 뮌헨의 대한민국, 유벤투스의 중국입니다. 자, 커서에 대해서 일단 초록색 컷의 김종빈 선수, 아, 그리고 노란색 컷의 김경욱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붉은색 컷의 아비, 그리고 푸른색 컷의 사가 선수입니다. 자, 골문 앞쪽에서 일단 걷어내고요. 자, 하지만 사가 선수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위협적인 선수가 바로 이 붉은 컷의 아비 선수거든요. 예, 수비기가 아주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를 잘 뚫어야 하는 한국 대표팀입니다. 자, 김경욱, 톨리스호. 일단은 그 감을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경욱과 김종빈입니다. 자, 좌측에 김경욱. 자, 김종빈. 아, 여기서 일단 슈팅이 살짝 유효하진 않았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빠르게 초반부터 좀 득점에 성공했던 그런 첫 번째 경기의 그런 기억들, 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롱패스 좋아요. 네. 자, 김종빈, 김경우. 다시 한번 뒤쪽에 위치한 김종빈이 김경욱에게. 자, 일단 넓게는 잘 쓰고 있어요. 좋아요. 그나비 급판했어요. 그나비 오른쪽에서 올립니다. 헤더. 대차 슈팅. 아하. 자, 한 차례 크로스를 통한 헤더를 노려봤던 대한민국. 자, 이번엔 사가 선수입니다. 자, 붉은색 컷의 아비, 그리고 푸른 컷의 사가 선수. 아, 좋아요. 수비 좋았어요. 자, 그 두 명의 선수 사이에 위치했던 수비수 걷어냅니다. 아, 김경욱 선수가 잘 걷어냈고, 김종빈 선수가 받아서 연계해줘야죠. 좋아요. 그렇죠. 그나블이 뒤쪽으로 킴입니다. 자, 김경욱의 패스였습니다만 일단 안쪽까지 연결되진 못했던 장면. 자, 많은 분들께서 잘한다, 아, 네, 흐름을 탄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중국 선수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진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불편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야 되고, 과감하게 상대 문전으로 공을 찔러주면서 실수를 유발해야 됩니다. 네, 벤탄크루 레드 옐로우 카드를 현재 한 장 받았고요. 자, 중국의 던지기 공격. 자, 호날두에 대한 압박도 뭐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좀 잘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좌측입니다. 디발라 커버 플레이 들어갔죠. 좋아요. 좋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종빈 선수와 김경욱 합동 수비로 인해서 협동 수비로 잘 막아냈어요. 예, 아, 좋아요. 자연스러운 패스. 반대 줘야죠. 그렇죠. 고레츠카에게, 그리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이거 왔어요? 부드럽게 가는데요. 예, 오른쪽 피어스. 왼, 예, 좋습니다. 돌리소. 슈팅. 그나블이 왼발 슈팅. 예, 좋았습니다. 일단 김경욱 선수가 때려봤는데 그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전방으로 길게 걷어냈던 중국의 유벤투스. 자, 이번에 사가 선수가 볼을 끌고 갑니다. 네, 동선 나눠서 들어가야죠. 호날두의 아비. 좋습니다. 자, 수비가 탄탄해진 대한민국이에요. 네, 한 명이 붙어주고 뒤쪽에서 커버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잘 맞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서 좀 디발라 그리고 받아주는 선수들까지 활용해주고 있는. 아하, 위험한데 빠졌어요. 지금 잘린 줄 알았는데 그 공이 흘러나갔습니다. 아, 너무나 아쉬워요. 한 번의 기회를 좀 살려내는 사가와 아비 선수인데, 뭔가 갑작스럽게 좀 뚫렸던 수비진이거든요. 예, 사실 그 공이 코스로 오는 것을 봤는데, 건드렸는데 안 잘렸습니다. 패스가 좀 셌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운데에서 들어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건드렸거든요. 김경 선수 건드렸는데 두 명의 선수가 조금 근거리에 있었습니다. 조금은 동선을 조금 나눴으면 어땠을까. 여기 보세요. 한 명이 붙고
한 명은 뒤쪽에 따라가는 이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죠. 아, 일단 호날두를 이용한 중국의 선취골이 전반전에 터졌습니다. 네. 또 워낙에 이 중국 선수들 특히 사가 선수의 결정력이 좋다 보니까 이런 기회 자체를 좀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김종빈, 김경욱. 자, 일단 좋아요. 한 골 허용했지만 장면들 어, 좋아요. 그나브리. 우측에. 맞습니다.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깊숙하게 컨택. 끌고 갔는데 뒤쪽으로 털리섭니다. 김종빈 올렸고요. 아하, 거단입니다. 안 끝났어요. 자, 킴이 내주고요. 좋습니다. 소유하면서 가야 돼요. 자, 레온 고레츠카 올렸고요. 데리우트가 일단 걷어내는데요. 자, 붙어줍니다. 따줘야죠. 김종빈, 그렇죠. 김경욱 측면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자, 하프라인 근처에서 밀어주고요. 김종빈, 김경욱 살아있어요. 아하, 살짝 건드려내면서 뺏어낸 데 성공한 중국입니다. 자, 이거 골키퍼가 깊게 골키퍼 너무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 득점을 허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방금은 좀 패스 자체도 좀 위협적이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좀 판단에 있어서 애매하긴 할 만한 위치긴 했습니다. 골키퍼가 잘 나와줬거든요. 나와서 이제 잘라줬더라면 어땠을까 했는데 자르는데 실패했어요. 타이밍상으로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해주는 그 판단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37분에 중국 유벤투스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2대0을 만들어내는 중국입니다. 여기서 차단된 이후에 단 한 번의 패스로 배우를 찔렀고 지금 골키퍼가 미리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중국의 2대0 좀 전반전에 크게 앞서가긴 합니다만 자, 이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조금은 신중하게 막아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의 이 롱패스 전개, 배우 침투 자체가 워낙에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김경욱, 김종빈 선수 굳건하게 좀 당황하지 않은 채로 아주 듬직한 자세를 유지한 채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골 넣으면 되니까요. 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나브리 킥오프와 함께 다시 한번 경기 재개됩니다. 토마스 밀러, 톨리소. 자, 김경욱의 톨리소. 아하, 살짝 길었습니다만 네, 나갔어요. 수비수가 네, 골라인 네. 아웃되면서 터치라인 아웃입니다. 던지기 공격 이어갑니다. 김종빈 가운데 많이 비었죠. 김경욱의 킴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때려야죠. 자, 줬는데 아하, 킴이. 자, 여기서 수비수와의 충돌과 함께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에 성공한 중국입니다. 자, 알라바. 자, 여기서 휘슬이 네. 울립니다. 공격 파울이었어요. 사실상 공간이 좀 넓게 열린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네, 국민의 가운데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확보하고 바로 던기해야죠. 자, 김경욱 바로 줘야죠. 그렇죠. 김종빈에게 패스의 속도를 빨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김경욱, 톨레이스, 김종빈. 좋습니다. 살짝 길었어요. 자, 중국의 공격입니다. 네, 코스 잘 봤습니다. 네. 바로 줘야죠. 그렇죠. 측면 줘야죠. 김종빈의 알라바 컨트롤 반대쪽. 전환 좋았는데 시간이 끝났네요. 아쉬워요. 이 흐름을 뭐 약간 이어간다면 2대0의 스코어긴 할지라도 대한민국 후반전에 좀 따라잡는 모습들 보여주리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넓게 잘 쓰고 있어요. 제 2대0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 침착해야 돼요. 침착하게 가야 됩니다. 살짝 접고 올렸고요. 있어요. 레옹 브레츠카 있어요. 전측입니다. 알라바 굴절되면서 네. 코너킥 찬스를 맞이한 대한민국. 우리도 한번 문전 근거리를 좀 붙여주면서 위협 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김종빈 선수가 킴이 직접 올립니다. 어허! 좋아요! 있어요! 골! 동점골! 대한민국! 한 골 따라갔어요. 한 골 따라갔어요. 한 골 따라갔어요. 좋습니다.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예, 지금 코너킥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바이에른 선수를 운영하기 때문에 네. 높이의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잘 떨궈줬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간절한 마음이었어서 네, 잘 저도 그렇게 동점골이라 외쳤는데 역시 레반도프 따라잡는 골이죠. 2대1입니다. 네, 추격골 나왔고 이제 두 골만 더 넣으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동점골을 외칠 수 있는 예. 그 순간이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빠르게 따라붙었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따라잡는 골을 득점을 하면서 흐름을 타가는 후반전입니다. 네, 이제 뭐 기세가 왔어요. 우리가 또 계속 좋은 장면들을 만들던 와중에 나온 네. 장면이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 골만 만들어준다면 또 우리 대한민국 연장전과 승부차기에서의 집중력은 정말 탈출점을 불허하거든요. 네, 잘 뺐습니다. 네, 좋아요.
김종민의 코레츠카. 네. 왼쪽 전방 공간 있어요. 네. 앞으로 바로 져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욱 있습니다. 있어요. 아하, 여기서 살짝 실수. 침착해야 됩니다. 네. 배후 공간을 봐야 돼요. 예, 여기죠. 중앙, 바로 끊어야죠. 그렇죠. 클루셉스키. 예. 빼서내는 달려들 필요 없어요. 김경욱의 알라바. 예, 중앙 지역에서 굳이 달려들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롱패스를 많이 때리기 네. 때문에 달려들다가 뒷공간 내주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자, 이번에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램지 잘 끊었어요. 좋아요. 김경욱 고레츠카 김종빈에게. 자, 이번에 경로에 위치해 있었던 중국의 선수들입니다. 자비 사가에게. 자, 우측을 밀어줬습니다만 일단 노이어 키퍼에게 여유있게 처리해내는 기회를 맞은 대한민국. 결과야죠. 그렇죠. 자, 전환 패스를 해줬습니다만 좋습니다. 아, 지금 겹쳤어요. 자, 살짝 커서가 겹치긴 했습니다만 자, 일단 잘 막아주고는 있습니다. 잘 잘랐습니다. 좋아요. 자, 호날두 예, 침착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간 들어온 선수 호날두 봐야죠. 호날두 봐야 돼요. 호날두야. 예. 자, 여기서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는데요. 네, 공격 파울입니다. 공격 네. 자, 후반전 좀 빠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느낌을 네. 풍깁니다. 예, 사네코망 나와야죠. 사네코망. 예. 자, 사네코망. 예. 대한민국에 사네코망이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 전략적인 변화를 마친 후에 후반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부터 기세를 잡아나가고 여유있게 풀어나간다면 예.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겠습니다. 자, 노이오 일단은 중국은 모라타를 넣고요. 클루셉스키 나오고 베르나르데스키 들어왔습니다. 베르나르데스키 뭐 다양한 변화인데 결국 여기서부터도 중국의 뭔가 전략적인 그런 본전을 보이겠다 예. 이런 부분 같은데요. 자, 태클. 일단은 한국은 싸네 선수만 먼저 든 것 같아요. 네. 호망 선수는 아직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좌측 위치에서의 프리킥 찬스. 자, 커서를 계속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안쪽으로. 박사 쪽. 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골킥입니다. 슈팅 기회는 우리가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경우 살짝 뺏어내는 중국인데 1차 커트 좋고 한 명은 뒤쪽에서 커버해줘야 됩니다. 네. 아하. 좋아요. 네, 코너 냅니다. 네, 김경욱 선수 잘 차단했어요. 자, 그리고 코너킥. 자, 코너킥 찬스의 중국입니다. 일본의 위협적인 코너킥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 중국은 약간 달라요, 스타일이. 네, 바로 붙이네요. 바로 붙였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아, 사실 또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던 이런 코너킥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좀 습득을 한 것 같네요. 네. 자책골을 유도한 골대로 붙여주는 코너킥. 이게 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엉켜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3대1의 스코어로서 다시 한번 격차를 벌려나가는 중국입니다. 아,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도 좀 응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에른에 그렇게 날카로운 키커가 없거든요. 케미 선수의 킥이 좋긴 한데 지금 유벤투스가 보유한 키커에 비해서는 예리함이 조금은 떨어져요. 자, 코망을 이제 준비해야겠죠. 그렇죠. 자, 코망에 뭔가를 해줘야 되고 네. 포메이션의 변화를 가져와서 빠르게 거침없이 두 점을 따라잡아야 됩니다. 네. 안전한 바꾸나요? 공격 자세로 지금 좀 포메이션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 코망을 투입하면서 약간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을 구성을 하는데요. 네, 코망 선수를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가운데로 올렸고요. 밀러를 밑으로 내렸어요. 네. 밀러 선수가 아무래도 패스가 좋으니까 밑에서 좀 뿌려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요. 자, 대한민국 3대1의 스코어. 아직 시간 후반전 68분이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제 뭐 두 골 더 넣으면 연장으로 네.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트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뭐 연장이든 90분이든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세세하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포메이션을 가다듬고 난 대한민국의 포메이션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코망! 까허! 있습니다! 아쉽네요. 약간
약간 그나부리와 얽혔던 장면인데 그래도 슈팅까지 보여줬다 대한민국. 네, 여기서 바로 찔러줬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좀 겹쳤어요. 네. 바로 찔러줘서 파고 들어갔으면 1대1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받자마자 바로 툭툭 살짝 찔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약간 아쉬웠지만 자 포메이션의 변화가 아 약간의 대한민국의 좋은 장면으로 만들어주고 좋아요. 있는 듯합니다. 잡았어요. 좋아요. 아 네. 박스 안쪽까지 연결해봤던 장면인데 자 이번에 슈체스니가 잡아냅니다. 여기 밖에 나온 것 같은데 골키퍼가. 네. 예. 자, 이 포메이션 변화 수비에서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막아내야죠. 막아내야죠. 모라타 침착해야 됩니다. 붙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그렇죠. 네. 김종민 선수가 잘 잘랐습니다. 자 집중합니다. 근거리 지금 잘 커트해야 됩니다. 앞에서 올릴 때부터 막아야 돼요. 네. 자 코너킥에서 득점에 성공했던 중국의 유벤투스입니다. 자 붙어줍니다. 김경호 킴이 올리는데요. 아 역시 자 머리를 갖다 대면서 호날두가 네, 있어요. 네. 해도 결정력이 워낙 좋은 선수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호날두의 위협적인 어떤 헤더까지 살짝 노려봤던 중국이고요. 김경호 사네 잘 잡았어요. 아, 근데 공간 아, 많습니다. 킴이 코방 뛰고 있어요. 코방 뛰고 있어요. 좌측에도 공간이 있고요. 자 크나브리 토마스 밀러 안쪽 맞았어요. 크나브리 여기 터치한데 아~ 따라잡는 골입니다. 3대2 대한민국. 아 완벽한 전환 플레이였습니다. 반대로 넘겨주고 다시 문전으로 흘리면서 상대 수비 조직을 와해시켰어요. 자 이런 골을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예, 역시 이제 고망 싸내주고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돌려줬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발을 갖다 대면서 김종민 선수가 마무리해. 예, 여기는 밀러가 찔러주고 그나브리가 올리고 이제 밀러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를 했는데 네. 중앙 지역에도 코망이 달려들어오니까 수비수들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아, 레반도프스키 아직 체력 좋거든요. 네, 거의 많이 안 뛰었어요. 네, 자, 이제 뭔가 해야 돼요. 네, 이제 한 골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예,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자, 바이에른 뮌헨 대한민국 3대2까지 턱끝까지 추격을 마쳤습니다. 초공격적인 이 포진 변화 드디어 이제 큰 변화를 줬거든요. 네. 저 적중했어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바라셨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양쪽으로 벌려놓으니까 분명히 이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네. 자 후반 77분이 지나고 있는 네. 가운데 3대2의 스코어를 만드는 대한민국. 지금 사네도가 멀리 벌려 있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포진이 이전의 중앙 밀집형보다 훨씬 벌려져 있다. 그렇죠. 이런 점들이 중앙에 또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중앙에 좋아요. 공간이 많아요. 자 김종빈 좋습니다. 김경욱에게 그나브리 김종빈 좋아요. 살려냅니다. 살짝 아 여기서 잘렸어요. 자 붙어줍니다. 김종빈 붙어줘요. 네. 뒤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비 모라타 네. 사가에게 돌지 디발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발을 갖다 대면서 뺏어냈고요. 토마스 밀러 앞쪽으로 가죠. 김경호 그나브리 아 이제 이제 압박을 좀 해주고 있는 중국입니다. 아직은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한 골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후반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아 파울이죠. 뒤를 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골키퍼를 방해할 한 명이 들어가겠죠. 네, 키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커서를 붙여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혼란을 주기 위한 플레이들 안 주는데요? 지나갑니다. 예. 자, 이제 기회를 차근차근 만들어서 정확하게 살려야 됩니다. 살려내는 일본인데 대한민국이 볼을 소유합니다. 김경호, 킴이, 김종빈, 토마스 밀러 바로 줍니다. 자 살짝 꺾였고요. 자 싸네 반대쪽을 봤는데요. 기회 있어요. 좋아요. 뺏어낸 김경욱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자 코망. 자 김종빈이 발을 갖다 대봤습니다만 자 굴절되면서 던지기 공격 중국입니다. 중국이 또 시간을 잘 보내는 팀이거든요. 자 줄 곳을 찾고 멀리 던집니다. 모라타 아 엉켰어요. 엉켰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의자에 딱 붙어있는데 실제로 예. 선수들 딱 붙었어요. 예, 지금 네. 거의 뭐 일심동체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자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아 이 기회 이제 90분이 지났고 추가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꽤 많이 주어졌어요. 5분이면 네. 충분해요. 자 이제 침착하게 좌측 싸네를 봤는데
자 멀리 걷어냅니다. 머리 갖다 냅니다. 김종빈 킴이 침착하게 가야 돼요. 앞쪽으로 길게 봤는데요. 그나물이 헤딩 좋았어요. 여기서 침착하게 좋습니다. 가야 김종빈. 돼요. 김종빈 자 좌측 우측 침착하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딱 소유하고 상대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전환 패스 필요합니다. 아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좋아요 빠바르. 자 마지막 공격 허용이 되나요? 예. 아하 아. 3대2. 자 첫 번째 세트 중국이 3대2의 스코어로 승리를 기록합니다. 예 좀 아쉽게 패배했지만 분명히 저력 보여줬고요. 어제 경기와는 다르다는 걸 한국 대표 선수들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세트에서 좀 득점에 대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턱끝까지 출격하는 득점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3대2의 스코어 3점을 따라잡기에는 약간은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확실히 좀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변화됐고 또 잘 활용하고 있고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2세트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기용했던 선수 교체 그리고 그 선수들과 함께 가져왔던 포메이션의 변화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싸네 선수를 바깥으로 빼면서 가운데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일단 기세를 올렸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국이 대량 득점과 함께 세트 스코어를 가져가면서 승리를 가져갔을 때 그때 이제 결승 진출의 가능성이 더욱더 열려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빈과 김경욱의 공격력은 분명히 올라간 점이 확실하거든요. 예, 분명히 특히 레번토키 선수의 골이 두 골이나 나온 것은 분명히 윙어들의 투입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 레반도프스키가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역시 PS 201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세계 국가 간의 대결에 있어서 굉장히 수준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확실히 중국과 일본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집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또 경기를 거듭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또 진화하고 있는 한국 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트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일차 경기인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21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21이 사실상 뭐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정해진 경기 시간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콜드 게임이 없거든요. 그렇죠. 빨리 뭐 골을 넣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게다가 또 세 판을 또 할까 대한민국에 또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상 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제 저녁이면 축구 경기 실제로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까지 쭉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뭐 많은 분들께서 적어주고 계신데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21 그러니까 예전에도 위닝 11이거든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많은 추억이 가득한 축구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새로운 2022 버전은 아예 좀 쉽게 이풋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거든요. 네. 좀 더 입에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위닝 11 사실상 저는 패배를 많이 해서 루징 11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었었거든요. 전 항상 이겨왔습니다. 뭐 제가 네. 여쭤보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정말 위닝 11 이런 부분으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런 기운을 받아서 또 축구는 국가대항전으로서 더 이 자존심이 좀 그 끌어오르는 경기 네. 종목이니까요. 꼭 중국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 이제 오늘 준비된 PS201의 세 번째 경기 첫 번째 세트가 끝이 난 상황인데 자 만약에 두 번째 세트까지 중국이 가져가게 된다면 한국은 이대로 매치 승리는 단 한 개만을 기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열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인 세트 승리부터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일본과의 경기도 저희가 첫 세트는 내줬지만 2세트, 3세트 가져오면서 승리 챙겼잖아요. 같은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PS201 이후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지금 이제 오후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즐길 거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긴 시간 하는 거는 올림픽도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상 뭐 더욱더 볼거리가 다양하고 풍성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온종일 뭐 진짜 3일을 꽉꽉 채워서 네. e스포츠로 즐기는 이 시간들이 저도 처음인데 네. 참 많은 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많은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 이렇게 좀 경기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김종빈, 김경욱 선수들이 마찬가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 뒤쪽 이제 화면이 나왔을 때 우리
또 이제 한준 해설과 제 마음을 일렁이게 했던 울렁이게 했던 그런 장면들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진짜 월드컵을 보는 줄 알았던 그 감격의 승부차기 승리가 아직도 이제 몸에 좀 전율이 남아 있는데 이번 중국을 상대로도 좀 화끈한 승리. 이번에는 좀 그런 승부차기가 아니라 정규 시간 안에 좀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약간의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경기 준비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도 사실상 이 김경욱 선수, 김종빈 선수의 포메이션 변화는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분명히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중국이다 보니까 지금 후반전에 막 급격하게 흔들렸던 부분들이나 또 두 개의 실점을 내줬잖아요. 이렇게 화끈하게 또 일본을 상대로나 중국을 상대로 공격했던 게 한국뿐이에요. 일본과 중국을 할 때는 굉장히 팽팽하게 많은 골이 나오지 않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이어졌잖아요. 이런 화끈함과 그 의외성, 네. 의외성을 갖고 있는 게 한국팀이다 이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그 짜릿함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두 번째 세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이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약간 상황을 지켜보다가 시작을 했는데요. 자, 푸른색 컷의 김경욱, 붉은색 컷의 김종빈 선수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컷의 싸가, 초록색 컷의 아비 선수입니다. 자, 툭 갖다 댔지만 수비수가 처리해내는 장면. 김경욱 선수였고요. 자, 대한민국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도 일본을 상대로 일단 득점에 선취골을 득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득점에 성공한다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열렸어요. 잘 막았어요. 걷어내야죠. 아, 여기서 디발라. 선방. 선방이에요. 아. 자, 노이어 키퍼 손끝이 살아 있습니다. 자, 노이어와 우리 또 김경욱, 김종민 선수의 이 손끝이 하나가 됐을 때, 무라일체가 됐을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서두르지 않고 슈팅 각도를 좁혀주는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자, 위협적인 중국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일단은 가까이까지 좀 붙여주는 톨리소 컨트롤 김경욱 선수입니다. 굴절시키고요. 슈팅! 날카로웠어요. 즉 굴절된 볼을 바로 지금 논스톱 슈팅을 날려봤거든요. 네, 사가 선수였거든요. 사가 선수가 슈팅 능력이 좋습니다. 영점 네. 조준이 잘 돼요. 자, 살짝 빗나가면서 대한민국의 골망을 흔들진 못했습니다. 자, 전방으로 길게 처리합니다. 자, 김경욱. 자, 다시 한번 사가가 볼을 컨트롤하면서 아비에게 밀어줍니다. 네, 뒤를 안 줘야 태클. 돼요. 네, 파울로 끊었습니다. 자, 파울로 산차를 박스 근처에서 끊어줬던 장면, 대한민국. 경고를 받았어요. 네. 자, 디발라. 붙여주는데. 아, 그대로 때렸어요. 자, 여기서. 옵사이드. 옵사이드 판정입니다. 네. 정확하게 판정이 이루어졌던 장면이고요. 네. 자, 대한민국 화이팅.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세 번째 경기 한국과 중국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김경우 톨리소. 좋아요. 자, 충돌 끝에 뒤쪽으로 빼냅니다. 싸가 그리고 아비에게. 전방으로 싸가 받아냅니다. 반대 전환. 여기서 뒤를 내주면 안 됩니다. 섣불리 달려들 네. 필요 없어요. 뒤를 안 내줘야 돼요. 이런 반대 전환에서 그렇죠. 위협적인 장면인데 네. 막아줘야죠. 뒤쪽. 클루셉스키. 좋아요. 옵사이드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뒤를 안 주면서 달려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뒷공간 패스하려는 순간에 옵사이드를 유도해낼 수 있었어요. 네. 자,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0대0으로 전반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김종빈, 김경욱에게 가운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막아냅니다. 네, 잘 잘랐어요. 김종빈, 김경욱 털리소. 자, 중원에서 밀고 올라갑니다. 두 선수가 주고받으면서 앞쪽으로 바로 줬는데 지금 한번 뒤로 갔다 다시 왔으면 좋았을 것 네. 같은데요. 싸가 선수가 위치에 있었고요. 라인 사이를 여러 번 흔들면서 상대를 끌어내고 그 끌어낸 뒷공간을 노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라인 사이를 좀 흔들어 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 네. 바로 쓰러 들어가면 이미 선수가 있거든요. 그 선수가 앞으로 딸려 나오도록 한번 라인 사이를 오가는 두 번의 패스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방을 노려봤었습니다. 좋아요. 김경우 알라바 커서 잡고 뺏어주면서 키위까지. 김정비 톨리소 밀로 맞았어요. 아하! 끝나갑니다. 선진골 대한민국 레반돌프스키. 선제골로 기선 제압했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시작을 알리는 두 번째 세트 대한민국입니다. 예, 지금 틈을 잘 봤어요. 아, 트루펜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대한민국 따라잡아야죠. 풀세트. 네. 가야죠. 네, 여기서 주고 바로 여기서 한짝 패스가 들어간 겁니다. 네. 뒤로 뺐다 들어가야 돼요. 한 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알죠? 뒤로 빼고 들어갔던 이 선택, 여기에 패스 선택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 패스가 여기서 논스톱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여기서 바로 때려주는 선택. 네. 김경욱과 김종빈이 만들어낸 환상의 컴비네이션입니다. 네. 자, 멋진 세레머니까지 만나보고 계십니다. 키패스, 마지막 패스를 한 선수가 반드시 논스톱으로 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논스톱을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선수가 있을 수 있도록 미리 설계를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역습 기회. 어! 아, 넘어가지 못했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방에 싸가에게 툭 갖다 대면서 빼서 보나요? 아, 건데 폈어요. 크로스키. 아, 폈어요. 아! 자, 곧바로 동점골을 허용합니다. 아, 지금 가운데 공간을 너무 쉽게 허용했고요. 또 속도감이 막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열이 조금 흐트러졌어요. 네. 아, 중국에 따라잡는 골 1대1을 바로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27분에 터집니다. 사실 뭐 득점을 한 직후에 심리적으로 가장 방심이 나올 수가 있고 조금 느슨해질 수 있고 그 안정감이 이렇게 좀 순간에 무너지는 상황을 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집중해줘야 됩니다. 아, 여기서 이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해냈던 중국이고요. 확실히 강력하다. 아,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네, 여기서 저 공을 자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뒤로 잘 내려가 줬어야 되죠. 항상 이 박스 오른쪽, 왼쪽 공간이 났을 때 이런 정확하게 밀어넣는 장면들이 네. 굉장히 지금 데이원, 데이투에어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도 이제 측면으로 이제 알라바 선수가 가서 붙어줄 것이냐, 가운데를 커버할 것이냐 그 위치가 애매했어요. 네. 확실하게 가서 이 공을 잘라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 1대1의 상황. 대한민국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김종민, 킴이. 자,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전반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어떤 선수 교체나 그리고 앞선 세트에서 봤던 포메이션에 대한 변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대한민국이 보여주지 않고 중국 역시 뭐 선수 교체 없이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체력적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써주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 60분까지는 크게 교체가 나오긴 어려워요. 네. 자, 김종빈 던지기 공격. 김경욱에게 다시 김종빈, 김경욱 주고받습니다. 자, 좌측에서 주고받는 패스. 자, 터치라인 아웃 상황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김종빈. 자, 뒤쪽에 킴이 좌측을 집요하게 좀 파고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사가의 보누치가 한 차례 타이밍을 빠르게 잡았습니다. 자, 김경호. 자, 중앙으로 연결을 노려봤습니다만 자, 이번에 아비와 사가가 위치해 있었고요. 자, 아비입니다. 쿨로세프스키, 사가. 가운데 들어가는 호날두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이 호날두인데 네. 이번에 잘 읽어냈어요. 네. 항상 한쪽에서 전개될 때 반대편에 침투하는 선수를 한 명은 꼭 따라 붙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걷어냅니다. 대한민국 좋아요. 왔어요. 좋습니다. 좌측에 그나블이 김경욱 선수입니다. 김종민에게 지켜야죠. 지켜주고. 야, 지금 뺏겼어요. 네, 튼튼한 수비를 보여준 중국. 그러면서 잘 들어갔어요. 디발라 여기서 접고 하지만 수비 성공 김경욱. 네,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앞쪽으로 툭 갖다 줍니다. 그리고 김종민의 고레츠카 짧게 줍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대한민국. 전방에 김종빈 달려가는 김경우. 자, 바로 올립니다. 그나블이 머리를 갖다 대지 못했던 전면이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네. 기회 있습니다. 토마스 밀러 슈팅! 굴절! 굴절 들어갑니다! 골! 들어갔어! 대한민국! 대한민국! 2대1 만들어냅니다!
통화 스릴러. 과감하게 때린 슈팅 역시 수비를 막고 굴절될 수도 있거든요. 역시 중거리 슈팅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대한민국이 드디어 2대1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격차를 벌려내는 전반전 추가 시간. 저력을 보여줍니다. 전반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상대의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선수들 기대서 현재 이제 화면을 가리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전 이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슈팅 자체가 워낙 좋았고요. 자, 김종빈 슈팅 굴절 후에 들어가는 장면. 네, 예, 지금 아비 선수의 몸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때려줘야 이 기회가 득점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상대가 각을 막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때려줘야 뭐라도 나오고 재차적인 상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토마스 밀러 좋아할 만하죠. 예. 아, 사실상 뭐 레반도프스키 선수도 그래, 토마스 밀러도 굉장히 득점에 가까운 선수인데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뭐 코만과 사네가 빠르다고 하지만 또 밀러와 레반도프스키가 결정력도 좋으니까요. 네. 자, 2대1입니다. 대한민국. 막아야죠. 잘 수비에 냈습니다. 걷어내야죠.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전반전 2대1의 스코어로 대한민국이 앞선 채로 후반전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대로 잘 지켜주면서 세 번째 골 만들어서 상대가 급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2대1 리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굳건하게 자세를 유지한 채 두 명의 합을 맞춰주고 있는 김종빈, 김경우. 자, 김경우, 김종빈, 김경욱에게. 자, 레반도프스키, 김종빈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키미, 김종빈, 김경욱의 그나브리 뒤적에 톨리소 한번 잡고 김종빈이 중앙으로 연결. 자, 여기서 보무치를 플레이하고 있는 아비 선수가 예. 잘 읽어냈습니다. 아, 뒷공간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경로를 막아냈고요. 발을 뻗어서 막아낸 채 걷어냅니다. 이제 쉽게 쉽게 걷어내야 돼요. 공간 많아요. 앞에 김경호 톨리소 이렇게 말이죠. 예. 그나브리 좋습니다. 주고 받고 들어가는 거죠. 자, 전방 토마스 밀러. 자, 머리로 일단은 걷어내는 장면. 자, 클로스베스키와 다양한 선수들에 대한 활용을 보여주면서 중국 또한 기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자, 후반전 현재 시간을 좀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한번 아비의 보누치 앞쪽에 사가에게 클로셉스키. 아, 개인기 좋은데요. 하지만 둘이 에어 쌓고 패스 동선이 많지 않았죠. 자, 좋아요. 김종빈, 김경호, 김종빈. 네. 다시 한번 전방으로 거쳐서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도 키핑 잘해줘야 됩니다. 키핑 잘해주고요. 지켜줘야 돼요. 아, 조금 받아준 선수가 좋습니다. 김경호, 고레치카가 키미 앞에 공간이 있어요. 슈팅! 돌리소 머리로 떨궈줍니다. 다시 한번 털리소. 네, 옵사이드 위치에서 나왔어요. 네, 약간 앞서 있었고. 아, 대한민국이 조금은 이 박스와 상대편 진영에서의 패스나 이런 것들이 신중해졌다라는 느낌을 풍기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공을 좀 안정적으로 소유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또 한번 속도감 있는 선수들을 투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사네 선수가 역시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저 코방까지 기용을 해주나요? 일단 사네? 네, 일단 사네를 먼저 넣었고요. 네.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모라타와 베르나르 데스키를 투입과 함께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양 국가의 선수들. 자, 2대1 스코어 대한민국이 리드 중입니다. 자, 정말 2일차 아, 대한민국 파이팅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뭐 두 번의 경기 다 졌지만 오늘은 두 경기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방 모라타. 하지만 에르난데스 정확하게 좀 걷어내는 장면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사가의 보누치 흘러갑니다. 김경우, 김종빈 기회. 다시 한번 김경우 열렸어요. 레반도프스키, 김종빈, 그나마 김경우 슈팅. 아, 여기서 굴절되면서 아, 빠져나갑니다. 한번 또 굴절 슈팅을 노려본 것 같은데 사네 선수도 왼쪽에 와 있었거든요. 사네가 손 들고 달려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 안 보였나 봐요. 예. 아, 좀 손도 들고 말도 해줘야죠. 예. 네.
사내의 왼발이 강력한데요. 강발 각도 왔거든요. 자, 하지만 코너킥 차. 사실 대한민국도 이런 코너킥 차에서 한번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올립니다. 칠레. 맞습니다. 떨궜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달렸어요. 아, 자, 나왔지만 살려냅니다. 돌아가야죠. 힘이. 돌아서 가야죠. 그렇죠. 콜리소 알라바에. 급할 필요 없습니다. 김경욱 슈팅. 헤딩. 어, 아, 들어갑니다. 세기 골이에요. 대한민국 아, 3대1 만들어냅니다.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잡았다고 봐야 됩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훌쩍 달아나는 대한민국. 여기서 크로스 패스를 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 이런 패스, 예, 이런 과감한 슈팅과 시도와 패스를 저희가 원했거든요. 문전으로 바로 공을 위협적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나오고 또 의외의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의외성을 유도한 거죠. 네. 가슴으로 잘 받아서 넣습니다. 그렇죠. 침착했어요. 자, 두 번째 세트. 더욱더 첫 번째 세트보다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중국과 대등한 혹은 그 이상이다라 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경기를 본다면 중국 그 이상이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고요. 뭐 기록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제 변화를 가져오면서 코망을 투입하나요? 예. 자, 이렇게 좀 굳히는 어떤 장면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예, 이제 밀러 자리에 코망을 투입하면서 역시 속도감 있는 선수가 이전에 배치돼서 네 번째 골까지 노리는 역시 공격적인 한국입니다. 그렇죠. 뭐 시간을 끈다거나 지연한다거나 두 골 차니까 여유 있게 경기한다? 아니죠. 더 많은 골을 넣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이 바이에른 뮌헨 노이어 키퍼와 오늘 슈체스닉 바쁜데 약간은 노이어가 앞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기억에 남는 위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사가 에모라타 따라잡기 위한 플레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그나브리 김경호 흐름 탔어요. 길게 찔러줬지만 이번에는 데리흐트가 위치 있었습니다. 아비입니다. 골키퍼 너무 나왔어요. 잘 잘랐습니다. 예. 네, 너무 나와서 잘했다 이 얘기죠. 예. 네. 자, 골라인 아웃 됩니다. 이제 한 골을 또 내줄 경우에 3대3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 확실하게 좀 종지부를 찍어줘야 됩니다. 한 후반 80분까지는 이 스코어를 좀 유지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왔어요. 코망인데요. 중앙의 코망 살짝 찝니다. 이건 골이. 옵사이드. 많이 옵사이드. 이게 옵사이드인가요? 예, 많이 옵사이드. 맞죠? 네, 옵사이드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옵사이드 판정 정확하게 또 읽어내면서 대한민국 좀 파상 공세를 이어갑니다. 자, 키미, 김경욱이 앞쪽에 김종민 크나블이 툭 갖다 대면서 뺏어내는데. 자, 잘 봤습니다. 잘 잘랐어요. 자, 사가와 예. 아비 선수 쉽게 쉽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진행됩니다. 아비, 사가 이번에 좌측을 노립니다. 자, 아비! 잘라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좋은 소리. 사네, 키미에게 김종빈. 예, 여기서 침착하게 공을 소유해줘야 되는데요. 벤타쿠르 아비. 아비인데요. 위험합니다. 호날두. 아하! 노이어! 예, 좋았습니다. 각도를 잘 좁혀준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이 네, 좋았어요. 태극마크 노이어. 예. 잘 막아냅니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사네한테 가야 되는데 막혔습니다. 자, 사네가 그래도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측면에 벌려져 있으니까 분명히 수비를 벌려줄 수 있어요. 위험한데요. 막았어요. 잘 막았습니다, 김경욱. 역시 칠레.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김경욱입니다. 좋아요. 좋은데요. 자, 쿠마. 줄 곳 많아요. 줄 곳이 많긴 많았네요. 예. 네, 보누치가 가져갑니다. 예. 자, 하지만 이미 리드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후반전 84분, 85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승리가 좀 굳혀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예, 두 골 차기 때문에 급할 게 없습니다. 자, 모라타 안쪽 막아내는 질레 튼튼하게 공을 던졌어요. 예, 태동? 위험합니다. 위험 지역에서 태클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좋은 수비. 잘랐어요. 자, 좋습니다. 코망 뛰고 있어요. 코망 뛰고 있어요. 좋죠. 코망 좋은데요. 빠른 코망 빨라요. 치고. 코망 몸싸움이 안 됩니다. 네, 데리트가 또 어깨가 강하죠. 예. 자, 아비 선수가 그 튼튼한 어깨를 이용했었고 자,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싸냅니다. 예. 지켜주죠. 시간 보내면 됩니다. 김종빈. 좋아요. 컨트롤 좋아요. 좋아요. 가운데 비었어요. 김경호. 자, 스루 들어가죠. 완습니다. 크나브리 걷어 내면서 예. 3대1로 두 번째 세트 대한민국이 가져옵니다. 예, 3세트까지 경기를 끌고 가고 있고요. 일본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예, 승부차기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바로 이 김종빈 선수
김경욱 선수와의 최고야비 끌어올리면서 중국 쉽게 올라가게 두지 않고 3대1의 스코어로 사실상 3대1의 스코어면 세 번째 세트까지 멘탈의 영향을 줄 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그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기세가 받는 입장이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제 경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일본은 거의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 드러난 상태인데 오히려 한국 선수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새로운 패턴에 골을 넣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진화하는 것은 한국이다. 사실 뭐 이 라운드 로비를 한번 더 돌렸으면 우리가 더 많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대한민국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상에 태극기가 크게 펄럭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까지 만들어준 두 명의 김종비, 김경욱 선수입니다. 자, 중국과 한국 결국 오늘 준비된 세 번째 경기 풀세트 접전까지 이어집니다. 예, 이 경기 이기면 우리가 이제 오늘 뭐 2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승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충분히 성과를 거둔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 김종비, 김경우 선수가 조금씩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장면 속이었고 자, 많은 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고 이렇게 놓을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슬아슬하게 또 우리가 그 집념을 보여주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제 모든 걸 쏟아낸다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 네. 화면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만약에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된다면 좀 승패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선 두 번째 경기에서 일본과 중국의 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번 세 번째 세트를 확실하게 좀 가져간다는 것 이러한 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세트에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물론 골드실까지 만약에 보는 상황이 온다면 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가 한 골차 접전이었는데 우리가 또 이번 경기도 한 두 골차, 세 골차로 이긴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비를 하고 중국과 한국이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뒤쪽으로도 이제 대한민국의 김종비, 김경욱 두 명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쉬는 시간, 대기 시간에도 우리 감독님과 또 저희가 얼굴을 이렇게 살짝 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차있는 그런 얼굴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감독님의 영향을 받아서 두 명의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해요. 예, 현장에서도 이제 그 좋은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 소리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관중들이 올 수는 없는 관중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운이 느껴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렇죠. 개최국으로 이 대회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힘들, 보이지 않는 힘들이 또 한국 선수들에게 전해질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제작진분들 그리고 뭐 함께하지 못했죠. 관객분들 사실 그 관객분들의 빈자리를 우리도 제작진들이 채워주고 있어요. 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오거든요. 대한민국 네. 골을 넣을 때마다. 저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벌떡벌떡 몇 번 일어난지 네. 모르겠어요. 응원단장인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한 장면들을 마지막 세트까지 조금 더 보여준다면 정말 오늘 퇴근길 이 발걸음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퇴근길을 맞이해야 할지 준비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국과 중국의 정말 마지막 세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김종빈, 김경호 그리고 중국의 사가오 아비 선수입니다. 자, 공격해 들어나가고 있지만 일단 초록색 컷에 김종빈이 잘 막아내는 장면이었고요. 노란색 컷에 김경호 그리고 붉은색 컷에 아비 그리고 푸른색 컷에 사가 선수입니다. 네. 이제 확실히 선수들의 자신감이 있고요. 네. 자, 노란색 김경욱. 마지막 승부입니다. 김종빈, 김경욱, 김종빈 우측에 김경욱 크나브리 좋습니다. 토마스 밀러 자 바로 올리는 일단 골키퍼 걷어냅니다만 예, 그 전에 옥사이드, 판정이 있었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과감한 크로스패스 공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측면을 네.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역시나 적당한 과감함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전으로 붙여주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고 세컨드 볼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챙겼어요. 골! 골! 대한민국! 허를 찌르는 반대 스루프에서 너무 좋았고요. 또 골키퍼를 제꼈어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전반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그 골킥을 바로 잘라내고 여기서 논스톱으로 찔러준 게 너무나 좋았고요. 오프사이드 트랩 깼고 여기서 골키퍼까지 질쳤어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완벽한 골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언급해 주셨지만 깔끔해요. 들어간 겁니다. 야, 정말 이 경기력, 오늘 보인 경기력이라면 어제가 너무 아쉬워집니다. 아, 하지만 끌어올렸어요. 예. 집중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예, 정말 하루만 더 있었다면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레반도프스키 이러한 활용 대한민국이 보여줍니다. 자, 초록색 컷에 김종빈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 화면에 지금 빨려 들어갈 것처럼 집중하고 있어요. 아, 나가줍니다. 그렇죠. 네. 네. 아, 역시나 노이어 키퍼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골문입니다. 맞았습니다. 아, 좋아요. 예. 네. 방금의 이 골퍼스트의 커서 수비 좋았습니다. 예. 지금 사실 우리가 득점한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서 네. 골킥을 잘리고 바로 스루 패스,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골이 그렇죠. 나오는 패턴이에요. 아. 골킥을 좀 안정적으로 멀리 차거나 네. 좀 상대 사이드라인 쪽으로 벌려서 수비가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유도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미사에게 각을 좁혀놓고 그렇죠. 다양한 플레이들 멀리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이드로 보내야 돼요. 뺏기더라도 바로 상대가 공격할 수 없는 위치로 공을 차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실내 그리고 뒤쪽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천천히 빌드업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네요. 네. 잘 끊었어요. 끊어야 돼요, 여기서. 자, 우측입니다. 이게 실패하면 바로 뒤로 내려와야죠. 바로 이제는 뒤로 내려와야 됩니다. 사비 보누치가 사가에게 예. 전방 압박이 실패했을 때 바로 판단해서 이제 그 압박을 포기하고 배후 수비를 노려야 돼. 배후 수비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좌측 알라바 중앙에 토마스 밀러, 김종빈, 김경욱에게 공간 있어요.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 좋아요. 좋습니다. 구레츠카 접고 그렇죠. 한 번 더 접어도 돼요. 중앙. 예, 여기서 지금 수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주기보다 한번 접고 나오면서 바깥쪽으로 한번 공을 소유해줘도 되거든요. 네. 바로 이제 굳이 수비가 붙어있을 때 공을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비에 투입할 때는 골키퍼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면 지금 뺏기고 역습당할 수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리드하고 있잖아요. 네. 공소유권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자, 고래치카 안쪽 왔어요! 바로 연결! 슈트! 추가골! 대한민국이네요! 이야, 이제는 뭐 2대0 지금 실력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실력이 나오고 있어요. 자, 레반도프스키 오늘은 바빠요. 예, 오늘 뭐 몇 골을 넣는 건가요? 셀 수 없이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자,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2대0으로 전반전 22분여 만에 아, 두 개의 골을 득점하면서 격차를 벌입니다. 예, 지금은 3대0, 4대0, 5대0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득점에 있어서 득점 스코어까지 따낸다면 대한민국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수비 하나 달고 제쳐내고 바로 집중 때렸습니다. 지금 보세요. 수로 들어오고 받고 이제 한 명을 제쳐내면서 예 바로 슈팅이에요. 어허, 각도 바로. 만들고 각도 만들고 바로 때린 거죠. 그렇죠. 레반도프스키가 가능한 슈팅입니다. 네, 바로 좀 발밑에 각도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각도였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빠졌다가 사이드에서 스루 패스가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네. 아, 2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지금 약간 변화를 가져오나요? 뭔가 네. 아주 다급해 보이는 중국의 선수들입니다. 아직 선수들의 체력이 있는 상태라서 교체를 이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고민한 것 같아요. 약간의 흐름을 좀 끊고자 하는 어떤 타임일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사가가 줄 곳을 찾습니다. 아비에게. 자, 디발라 사가, 램지 아비 밀고 들어옵니다. 중국 막아내는 대한민국. 네, 수비 아주 탄탄합니다. 자, 좋습니다. 2대0. 자, 세 번째 세트 격차를 벌린 데 성공을 했어요. 오, 이번 경기도 거의 지금 이제 이 두 골차를 일찌감치 가져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고요. 지금 상황이라면 상대가 올라와도 충분히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톨리소. 김경욱 앞쪽으로 연결됩니다. 김종빈. 중앙. 김이.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서 파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 뭐 가까이 있었네요 심판이. 네. 네. 심판은 컴퓨터라도 정확하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이제 알파고 심판이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 뭐 감정이 없는 심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올려줍니다. 중국 공격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걷어내는 대한민국 안전적으로 걷어냅니다. 공간이 있어요. 반대편. 그렇죠. 그나블이 가고 있어요. 바로 그나블이 끝까지 가야죠. 그나블이. 대각선 살짝 대각선 치고 나가는데 줍니다. 토마스 밀러. 예, 다시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요. 함께 달리는 예, 좀 톨리스를 거쳐 갔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골라인까지 나가진 않았던 장면이고요.
자,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야, 끊었어요. 다시 갑니다. 안쪽. 스루 좋아요. 그대로 예. 지금 슈팅을 날려봤습니다만. 예. 자. 자, 이건 지금 싸가 아비 열렸는데요. 아비 선수인데요. 디발라. 막아야죠. 아. 아, 디발라의 왼발 슈팅이 아, 이 위치는 사실상 조금은 막기 어렵긴 했습니다. 예, 잘 찼어요. 사실 뭐 거의 오차 없는 정확한 슈팅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대1 따라잡는 스코어를 만들어낸 중국입니다. 전반전에 아, 일단 대한민국이 두 골을 빠르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아예 무서움을 간직한 디발라였습니다. 네, 잘 잡아놓고 잘 때렸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공간을 또 호날두가 만들어줬고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한 점을 리드 중 대한민국. 수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몸을 던지는 걸 피해서 또 위쪽을 노렸거든요. 아주 좋은 슈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전반전 아주 불꽃 튀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두 점 리드 중이었지만 한 점 따라잡는 데 성공한 중국 2대1의 스코어입니다. 여기서도 따라올 수 없도록 이제 추격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골이 필요합니다. 예, 공간을 많이 늦을 필요 없죠. 뒷공간을 지켜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자, 톨리소 길게 걷어냅니다. 자, 김종빈, 김경호, 끄나브리. 김이 앞쪽으로 거쳐가야죠. 자, 살려냅니다. 김종빈, 고레츠카. 네, 반대 공간이 많이 네, 좋아요. 반대 크게 비었어요. 중간 아. 거쳐서 반대 가나요? 자, 김경호, 김이 굴절됐는데 다시 살려냅니다. 김종빈, 고레츠카. 좋아요. 끄나브리, 김경호. 자, 걷어내는 중국입니다. 아직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급할 필요 없어요. 자, 김경우 김종빈에게 전해줬고요. 김종빈! 예, 고맙습니다. 슈팅! 굿전! 아~ 자, 골라인 아웃됩니다. 조금만 뒤쪽으로 흘렀으면 또 재차 슈팅이 가능했는데요. 네. 그래도 좋은 침투 패스였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번에는 툭툭 예, 이어졌던 아, 그리고 슈팅까지 날려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뭐 수비 숫자가 하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코너킥을 잘 얻어냈다고 봐야죠. 자, 잘 얻어낸 이 코너킥 살려야겠습니다. 바로 올립니다. 아. 자, 대한민국 계속해서 이 코너킥 찬스 때 헤더를 노리는데 자, 일단 머리는 갖다 대긴 합니다만 0점 조절이 조금은 필요해요. 예, 줄레 선수가 워낙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이 줄레를 활용하는 플레이들이 좋은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이 가까운 데 붙여서 상대 자책골 유도했었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하면 돼요. 네, 그런 네, 거 같은 빨리 습득하는 거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슈체스니가 굴러 들어온 볼을 처리합니다. 기술에 독점권이 없습니다. 그럼요. 뭐 잘하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따라 합니다. 니꺼 낼 거 없죠. 네. 자, 이렇게 전반전이 2대1의 스코어로 끝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점 리드한 채로 전반전을 마무리 지었고 바로 후반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김종빈과 김경 오늘 정말 이 두 선수의 흐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빈 지켜주고요. 지켜주고 중앙으로 톨리소 김경호 띄운 패스 앞쪽을 떨궈주고요. 지켜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슈팅! 슈팅! 아, 지금 수비가 붙어있어가지고 키가 안 먹었어요. 네. 자, 일단은 붙여주는 좋은 수비를 보여준 중국이고요. 자, 싸가 아비에게 좌측에 램지 빠졌어요. 어우, 위험했습니다. 아, 노이어가 잘 나왔었어요. 네, 아주 좋은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든든한 노이어. 자, 그리고 김경욱 우측을 봤는데 약간 빨랐던 사가의 벤탄쿠르. 자, 전방. 아, 좋아요. 예. 좋은 패스인데 아, 길목에 있었어요. 자, 아비의 벤탄쿠르였고요. 자, 이번엔 아비 호날두가 뒤쪽으로. 자, 김경욱 아, 머리로 걷어냅니다. 다시 한 번. 좋아요, 좋아요. 김종빈, 톨리소 집중.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 김경욱, 그나브리. 아, 스루패스 잘 봤는데 조금만 길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후반전 계속해서 좀 치열한 공방전. 이 볼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호날두. 호날두. 아, 막았어요! 대한민국 노이어. 예. 호날두의 1대1기를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좋은 판단, 골키퍼 잘 막았습니다. 그렇죠. 김종빈, 김경욱이 아... 그대로 빙의가 된 노이어. 여기서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잘 막았습니다. 한 칸 앞으로 나와서 전진 선방을 해줬습니다. 자, 중국의 두 명의 선수들 함께 아쉬워하고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골키퍼 전진 수비를 잘, 잘 쓰고 있는 우리 한국팀이에요. 자 이제 후반전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할 대한민국과 중국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변화를 좀 가져오고자 하고 있는 양 국가의 선수들. 예, 결국 이제 코만과 싸네. 왔어요. 나올 때가 왔어요. 왔어요. 예. 코만과 싸네. 예. 아 오늘 사실 뭐 득점은 아니어도 결국 이 화력이 없었던 레반돕스키, 토마스 밀러를 활약하게 해준 건 보이지 않는 손. 코만과 싸네거든요. 이 선수들이 사이드를 흔들어주고 또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밀러와 또 레반돕스키 선수가 공을 골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싸네 충분한 체력으로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수 교체. 자 벤탄쿠르, 사가 그리고 아비 주고받습니다. 아 치열한 만큼 굉장히 경기가 짧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예, 자 뭐,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걷어냅니다. 지금 약간 그 90분 실제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절 정도로 지금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습니다. 아 팽팽합니다. 자 김종빈 그리고 김경욱 일단은 다시 한번 옵사이드 판정이 있었습니다. 자 버텨준 채로 받아냈고 자 대한민국 수비수 맞고 튕겨나온 볼을 레반돕스키가 좋아요. 앞쪽으로 코망에게 그리고 싸네 김종빈 뒤쪽으로 바로 커서 이동 바꿔줍니다.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합동 수비 좋았습니다. 네. 둘이 앞뒤로 쌌어요. 샌드위치 수비입니다. 그렇죠. 자 김종빈 경로에 위치 중 김경욱에게 이제 영리하게 시간을 쓰면서 급하게 갈 필요 없이 상대에게 공격권 안 줘야 돼요. 아 이 디발라 잘 끊었어요. 아 저거 빠지면 바로 골이었는데 아 정말 잘 끊었습니다. 김경욱 선수였어요. 아 순간 저도 무호흡 상태였거든요. 네 저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막아냈어요. 자 김에 홀렸습니다. 잘라야죠. 자, 여기서 여기서 뒤를 안 줘야 돼요. 뒤를 안 줘야 돼요. 뒤를 안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김경욱 걷어냅니다. 달려야죠. 김정빈 크나브리 빼주고 그렇죠 싸네 달려야죠. 자 싸네 치고 달립니다. 자 싸네 가운데 김종빈 코만. 자 코만과 싸는데 아, 여기서 태클. 예 좋습니다. 앞에서 잘라주는 거 좋아요. 네. 공격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의 공이 살아나가면 우리 뒷공간이 비어있거든요. 그렇죠. 잘 자른 거예요. 자 상대편 진영에서 계속해서 볼을 끊어준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딜을 안 줘야 됩니다. 달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김종빈 딜을 안 줘야 돼요. 예 좋아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의 탄성이 예. 나왔었어요. 예. 잘 막았습니다. 대한민국 계속 지금 사이드를 벌려서 시간을 좀 지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리하게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벌써 76분입니다 지금 치고받은 그런 양상을 경기를 뜨겁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조금은 차분하게 예, 가라앉혀야 됩니다. 쿨다운 시켜야 됩니다. 쿨다운 시켜야 돼요. 상대의 기대를 좀 맥 빠지게 해줘야 돼요. 네. 김경욱에게 던지기 공격. 예, 지금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자 호날두 태클. 아 파울로 끊었습니다. 네 파울로 일단 끊어줬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정비 시간을 가지는 한국과 중국의 선수들 그리고 중국 선수들 예. 지금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고레츠카가 지쳤기 때문에 중앙에 어떤 선수를 좀 교체해 줄지 한국 선수들 수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네. 동점골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정비를 마친 한국과 중국의 선수들 자 이제 76분 8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붙여주고요. 호날두 줄레 선수를 빼고 보아탱을 집합니다. 센터백 라인의 체력을 보강한 한국이고요. 아 자 코너킥 잘 막아내야죠. 앞에서 킥이 올라올 수 없도록 최대한 방해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 김경우 선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커스 김경우. 그렇죠. 오, 예, 이렇게 말이죠. 예, 아예 못 올라오게 차단해줘야 됩니다. 네, 김경욱 선수가 계속해서 몸을 날려 막아주고 예, 있고요. 리어 포스트로 붙이는 코너킥은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네. 깜빡깜빡하는 플레이. 아하, 몸을 날려봤지만 막아냈어요. 대한민국 걷어냅니다. 머리로 가야죠. 여기서 침착하게 사이드 김종빈 안쪽으로 그렇죠. 찔러줘야죠. 아 찔러줘야죠.
바로 질러줘요. 앞으로 길게 이렇게. 길게 질러줘. 길게. 자, 볼을 잘 간수해야겠습니다. 알라바입니다. 김종빈 걷어냅니다. 그렇죠. 길게 오히려 이런 플레이가 좋아요. 예, 길게 차 내줘야 돼요. 벌써 81분이 지나고 네. 82분을 예, 향해 달려가고 시간은 있습니다. 시간은 잘 갑니다. 시간은 잘 가요. 아!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정말 몸을 던진 오버핸드킥이었는데 예, 정말 행운이 따랐습니다. 막아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영리하게 우리가 시간을 소진하면서 네. 길게 롱볼로 경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한민국의 진영에서 좀 차원차원 예. 빌드업 해나가거나 상대 코너킥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냥 가면 됩니다. 가서 거기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바코드 플레이를 해줘야 되죠. 네. 길게 차고 예, 짧은 패스로 차단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길게. 자, 조금 상대편 예, 진영으로 길게 그냥 길게 걷어내야 됩니다. 노이어. 그렇죠. 아, 멀리 차는 선수거든요. 네. 예. 자, 일단 아, 공격 파울이 이제 선언이 됐네요. 중국의 예, 중국의 예. 공격 기회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시간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길게 줍니다. 해서 잘라야죠. 잘라야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걷어내야죠.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그냥 걷어내면 됩니다. 빌드업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면 됩니다. 네. 그냥 차내면 돼요. 자, 대한민국 87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계속 걷어내면 돼요. 계속 걷어내야 됩니다. 자, 대리우트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서 뒤를 주면 안 돼요. 달려들지 말고 뒤를 주면 뒤를 막아야 됩니다. 뒤를 막아야 돼요. 아! 자, 88분입니다. 아, 하지만 아, 동점골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2-2 연장전까지 아,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대한민국. 아, 이게 참 우리가 영리하게 그 시간을 끊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하지만 연장전에서 또 대한민국의 저력을 오늘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아, 그냥 저희는 복사 붙여넣기로 같은 결과를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거 승부차기인가요? 승부차기도 굉장히 실력이 좋거든요. 아, 참 아직 시간 안 끝났습니다. 어제 일본이 보여줬듯이 추가 시간에 골을 먹고도 추가 시간에 또 골을 넣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아, 저희도 사실 중계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아, 88분, 89분이 지나는 이 10점이었는데 아, 우리 김종빈, 김경욱 선수가 사실 그 누구보다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예. 우리 선수들 아쉬운 마음은 훌훌 털어버리고 이미 연장전과 승부차기에서 그 승리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기억만 안고 가야 됩니다. 이 시간 포기해서 안 되고요. 우리도 한 번의 기회 노려서 골을 넣어야 됩니다. 네. 한 번의 기회 와요. 아직 추가 시간도 뭐 충분히 골이 많이 났기 때문에 시간이 주어질 거거든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승리를 향한 길이 험난합니다. 하지만 네. 험난할수록 그 승리를 따냈을 때 값진 법이죠. 그렇죠. 그 희열은 더 커집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아니면 가야죠. 뭐 여기서 또 넣어준다면 몰라요. 왔어요. 이렇게 말해. 그나브리 슛! 아, 슈체선이 뒷심 네.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 있어요. 한 번 더 공격기 있습니다. 여기서 자르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진 채 잘랐어요. 왔어요. 침착하게 반대 전환. 그렇죠. 저... 측면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코마 참고 코마 수루 좋아요. 레반도프스키 다시 코마 슈팅. 아, 다시 코망을 한번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조금은 급했던 슈팅입니다. 자, 여기서 빠졌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레반도프스키 두고 다시 코망이 뛰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코망을 줬으면 바로 1대1 기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골킥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시간 4분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예. 있기 때문에 자, 연장전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는 양 국가의 선수들입니다. 아직 있어요. 그나브리 뛰고 있어요. 싸네. 한 번 뒤에 줄 것 같아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히려 왔습니다. 잡았어요. 자, 여기서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만 자, 이렇게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한국과 중국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매우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제 일본전도 우리가 이렇게 2세트 가져오고 3세트를 승부차기로 이겼듯이 한 명의 교체를 추가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라바를 빼주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를 투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은 세세하게 가다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종빈, 김경욱 선수가 좀 오늘 사실 이 승리를 향한 길들이 옆에서 지켜보기 좀 안쓰러울 만큼 조금 험난합니다.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경험이 되고 또 다음 대회를 위한 또 능력의 향상 그런 네.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어느 팀보다도 다양한 경험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한국 팀이잖아요. 자, 대한민국의 연장전 전반
지금 고레츠카를 빼고 하비 마르티네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미드필드진을 좀 강화하면서 특히 이제 두 센터백 앞자리로 그 하비 마르티네스를 내리면서 네. 결국엔 상대의 이 중앙 공격을 잘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한국의 교체고요. 자 연장 전반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뭐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들 또 당 떨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네. 제 앞에 있는 사이다 마시면서 네. 속을 좀 뻥뻥 뚫어내면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가 좀 사이다 같은 플레이 시원한 슛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연장 전반 김경욱 선수의 던지기. 예. 그리고 지금 4시간 반째거든요. 네. 엄청납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되나요? 예. 4시간 반이 지났어요.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다리가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요. 자 입만 움직이고 있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모든 것들 좀 총동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가 선수가 아비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골라인 아웃됩니다. 자 연장 전반에 사실 집중력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빨리 골을 넣어주고 경기를 네. 여유롭게 운영해줘야 됩니다. 승부차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먼저 그냥 넣는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연장전 안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사가 선수인데요. 자 뒤쪽으로 빼내는 중국 아비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가 박스 안쪽으로 밀어줍니다만 좋아요 확보했어요. 대한민국 볼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김경욱이 앞쪽에 김종빈에게 다시 한번 뒤쪽으로 좋아요 톡톡 줍니다. 좋아요 코방 가운데 있어요. 자 중앙으로 바로 연결해보고자 네. 했던 패스였는데 사내 쪽으로 한번 돌아갔어도 네. 괜찮습니다. 자 중국 또한 패스 흐름 원활하진 않았습니다만 모라타가 줄 곳을 찾습니다. 아비 선수 사가가 아비에게 뒤를 지켜야 됩니다. 자 맥켄니 예. 김경욱이 끊어냅니다. 그나브리 김종빈 좋습니다. 여기서 잘 살려야 됩니다. 침착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공 지키고 반대 전환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싸네. 예. 그나브리 뛰고 있어요. 김경호. 레반돕스키. 아, 뺏어내는 사가 선수입니다. 자 연장 전반. 아 좀 빠르게 시간이 소진되면서 2대2 스코어가 유지가 됐습니다. 예. 한 골이면 되거든요. 한 골입니다. 정말 골든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격 동격인데 그 한 골을 안 내주기 위한 침착한 공 소유가 필요해요. 자, 패스 하나에 그 혼을 실어야 됩니다. 자, 걷어내는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상대방 골문에 근접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문전으로 붙여주는 것 좋습니다. 변수를 야기할 수 있고 네. 또 우리가 헤더를 통한 바로 슈팅이 아니라 흘러나온 상황으로 또 골을 넣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흘러나오고 혼전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좀 지쳤거든요. 선수들의 이제 체력 능력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분명히 변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김종빈! 하나이스! 김종빈! 막아내는 중국의 슈체세네! 코망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자 그래도 위협적인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연장 후반입니다. 지금 좋았어요. 빠져나왔어요. 분명히 수비수들의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코망이 몸싸움에서 밀린 장면이 많았는데 포기하지 않은 우리 선수들의 정신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상대의 수비 이제 나이가 많거든요. 네. 케일린이 보노치 늙었어요. 올려줍니다. 안쪽으로 왔어요. 안쪽으로 자 혼자 상황 걷어내는 중국. 하지만 에르난데즈 김종민 선수가 컨트롤 해주면서 볼 소유권을 네.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와서 안됩니다. 김경호 알라바 맞습니다. 좌측 공간 넓겠습니다. 올렸지만 몸으로 막아내는 중국. 우리가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몰아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김경욱 선수가 줄 곳을 좀 찾고 있습니다. 김종민 알라바에게 코마 잘 봤어요. 여기서 좋습니다. 여기서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나브리를 맞지만 중국이 네. 걷어냈고요. 네, 여기서 침착하게 소유하고 네. 전개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죠. 지금 경기장을 그렇죠. 절반만 쓰고 있어요. 중국 그렇죠. 경기장. 왔어요. 자, 중국 진영 속에서. 왔습니다. 때려야죠. 굴절됐고요. 지금 우리 원사이드 게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역습을 막아내야죠. 살렸어요. 자, 김종빈 코망 뒤쪽으로. 마르티네즈 키미 추가합니다. 싸네 갑니다. 아,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살짝 머리에 터치가 길었고요. 자 이제 아비와 싸가 아하! 안 됩니다! 남아야 돼요! 막아야죠. 남아야 돼요! 여기서 연장 추가 시간에 우리가 단 한 번의 슈팅을 해줬는데 이게 골이 되고 말았어요.
자, 연장 지금 120분이 다 지난 상황이고 추가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장면에서 중국의 지금 호날두를 이용한 끝자락 슈팅.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경기를 해왔고 일방적인 정말 우리 연장전은 거의 지배했는데 단 한 번 기회를 내줬거든요. 사실 우리 김종민, 김경우 선수 굉장히 최선 다했고 어떤 경기가 나와 흔들리지 않는 자세였는데 방금은 본인들도 굉장히 아쉬워할 만한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롬 보아텍이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지금 실제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는 이제 그 우파메카노가 영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아텍이 오늘 경기 교체로 나올 때마다 뒷공간에 빠져나가는 선수를 다 못 잡아주고 있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120분이 이미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이 추가 득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만큼 혹은 저희보다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추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연장전 후반 120분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몰입하고 응원하는 경기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자, 3대2의 스코어로 마지막 세트, 세 번째 세트를 중국이 승리로 장식합니다. 중국이 이제 한국을 꺾으면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가 있어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국이 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 보이죠. 그렇죠. 자, 뭐 중국이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승리를 가져가면서 2일차 경기 오늘 준비됐던 마지막 경기를 중국이 승리로 장식하면서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앞선 경기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어떤 판정 그런 판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진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마지막 경기인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중국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한국의 결승 진출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이제 판정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중국의 경기 판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아주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결승 대진에 관한 안내는 추후 저희가 경기나 혹은 추후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확실히 이제 일본과 중국이 경기력을 좀 끌어올린 채 PS201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연장전 막판에 골을 허용하게 됐지만 분명히 경기 내용도 그렇고 또 전반전에 득점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어느 팀보다도 많은 골을 또 이번 2차전 일정에서는 2일차 일정에서는 넣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다음 대회에는 우리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받고요.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첫날에 나왔던 아쉬움들을 두 번째 날에 다 만회했거든요. 이 두 번째 날은 정말 운이 없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우리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안고 오늘 경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뭐 경기 결과도 좀 정리가 됐습니다만 자세한 경기 결과에 대한 내용은 판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PS201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가 추후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데이 2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준 해설, 저는 캐스터 김규환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